이 편과 저 편. 예, 이 편이 있고 저 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하고 놀 때 보면, 예, 여기, 여기 붙어라. 그러면 이제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붙은 사람. 예, 숨바꼭질 할 때도 뭐, 여기, 여기 붙어라.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그러면 이제 모여들죠. 여러분들 이 편이 있고 저 편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에 익숙한데, 우리는 이제 남과 북을 대치하고 있죠. 그렇죠. 남과 북을 대치해서 우리 편이 있고 적군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는 또 빨간파와 파란파가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정말 그,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편에 서야 되는지 저 편에 서야 되는지 우리가 극명하게 우리가 살펴나가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편과 저 편. 여러분들 또 응원할 때 이렇게 하죠.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그런 뭐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기는 편 우리 편. 뭐 아니 뭐 하여간 세상 무슨 재미로 그동안 살아오셨는지. 그 이거는 흔히 뭐 이렇게 운동회 때나 체육대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흔히 듣는데, 이기는 편 우리 편 뭐 이렇게 하는 거. 전성훈선생도 그 나이 드시도록 못 들어보셨어요? 예? 네? 그 나훈아가 그러잖아요. 세상을 헛살았나 보다. 이 나이 멋도로 인생을 잘 모르는가 보다, 뭐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묵상 가운데 주셔서 다 일을 어제 저녁에 일을 마치고 이제 집 앞에 가니까 밤 11시가 됐어요. 밤 11시가 되어서,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나와서 밤 11시까지 그냥 이 공간 안에 있으면서 다 마무리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오늘 좀 실수가 또 있네요. 본문을 바꿔놓지 않고 영상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하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뭐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실수가 없으세요. 그럼 실수투성인 인생에게 여러분들이 도박을 한다 그러면, 실수투성인 인생에 살면서 꼼꼼히 살핀다고 했는데도 실수하는 인생을 믿어야 될까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실수 한 번 안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세요. 오늘 마지막 찬양 부른 것처럼 신실한 분이에요. 실수가 조금도 없으세요. 사람들은 왜 자꾸 후회를 하고, 내가 널 만난 건 후회야. 내가 이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실수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늦게 있으면서 이제 그 전에 광주, 전라도, 전라남도 화순이라고 있어요. 구례 옆에 화순, 그 후에 곡성,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후에 순창, 그 후에 남원, 뭐 이렇게, 있는데, 화순에 어느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이고, 11시 다 돼서 전화를 했으니까 서로, 왜냐면 내가 끝나고 전화드릴게 해놓고 11시까지 간 거예요. 초저녁에 통하려다가. 그러면서 한 10여 분간 통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너무 좋다고. 본인이 나 올해 나이가 77세이세요. 그렇게 되는데도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들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사도가 몇 개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라든지 몇몇 교회에게 이렇게 당부해, 편지의 마무리를 거룩한,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하라.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 세례받고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거기 있을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그들이 모일 때마다 뭐를 떼요? 떡을 떼고. 여기서 떡을 뗐다는 얘기는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눠드릴 그런 떡이 아니라 서로 말씀 갖고, 우리가 이 과거에 목장이 있었죠. 목장. 그리고 이럴 때 목장에서 나눔이 있었죠. 그 목장 교회에 있을 때 나눔이 있었는데, 이런 나눔 같은 부분들을 할때 뭐를 나눴어요? 연세 드신 쪽은 세상 일들을 나눈 것 같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젊은 층에서는 말씀을 좀 나눈 것 같고, 뭐그 당시 느낄 때 그랬어요. 느껴질 때 제가 참석은 안 해봤지만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편에 서 있고 저 편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편이라는 것은 누구 편이냐? 빛 가운데 있는 게이 편이에요. 저 편은 뭐냐? 어둠이에요. 이 편은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저 편은 하나님에게서 유기된 자, 떠난 자예요. 그럼 오늘 그냥, 표상학적으로 이렇게 대치를 하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위하여 모인 여러분들은 이 편이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없이 사는 인생들은 저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편과 저 편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오늘 처음 뵙지만 수원에서까지도 오신 것은 뭐 하여간 오늘 처음 뵙지만 이 편인 것 같아요. 예, 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옛날에 70년대 부부싸움 하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여편 내가 뭐 이게. 이 편, 저 편만이 아니라 여편네도 있더라고, 그 당시 보니까. 그랬는데, 잘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 그래서 제가 그 화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11시 지금의 교회에서, 세상 말로 하면 교회에서 퇴근하는 일인데, 야근 수당도 안 줘. 그렇지만, 제가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왜? 하나님께서 뜻밖의 주시는 은혜가 벌써 채워졌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일 주일날 성도님 만날 것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제 저녁에 지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편과 저 편, 중요한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지만, 우리 본문이 15절이잖아요. 15절 1절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이런 말씀이 1절부터 지금 3절까지 읽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났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짐을 챙겨서 출애굽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네 글자로 야반도주라고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떠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 하느냐? 3절에 강팍해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라냐? 출애굽을 했는데 육지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닷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저거 도가니 든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게. 그때 나온 말이에요. 도가니 든 주다. 이게 거기서 나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경우 많아요. 친구야, 미안해, 미안해. 나도 내 마음 나도 잘 몰라. 이럴 때가 있어요. 부부지간에 남편이 술 먹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깨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내 마음 내가 나도 몰라. 뭐 이런 얘기
해보신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죠.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훈아가 복음 가수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래선 안 되는 줄 알아. 뭐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이제 쫓아오는 상황 속에 그 중간 15절까지 그 이후에 3절 이후에 중간 이야기가 뭐냐면 인생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걸 생각하니까 금방 사람들의 입에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말굽 소리가 여러분들 600승 철병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병거의 바퀴가 굴러오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취한 태도가 뭐냐면 여러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여러분들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 뭐 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거 없어요. 어른 앞에서의 태도를 내가 바로잡으면 어려운 게 아닌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참 그 며느리 예뻐하죠. 어디서 저런 것이 굴러들어와가지고 전상수 목사님 그런 적 없죠. 며느리들은 착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곡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막 모세 저거 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냥 힘들게 살았어도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우리의 명을 줄이지 않았을 텐데 왜 이 광야에 와서 죽게 하냐 이렇게 막 언성이 높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없고 상황도 아니고 그럴 때 다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이 그 얘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제 막 다급해 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백성들이 정말 언성이 너무 불평불만이 너무 고조에 다르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금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향하여 앞으로 가자. 앞이 어딘 줄 아세요? 바다예요. 앞으로 갑시다. 가뜩이나 언성이 높으면 모세 뭐 했다고 할까요? 저 늙은이가 80이 넘었으니까 미쳤어. 이제 완전히 미쳤구만. 근데 방법이 뭐냐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복음 진리예요.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에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치던 목자이기 때문에 뭐를 들고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지팡이예요. 그건 지팡이는 뭐냐? 의지예요. 똑같은 지팡이라도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지킬 때는 그게 뭐가 되느냐면 지팡이가 아니라 그때는 뭐가 돼요?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신다?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 들고 있던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 어린 목동 시절에 다윗이 들고 있던 지팡이. 성경에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예요. 지팡이라고 얘기할 때는 의지예요. 막대기라고 할 때는 적군을 때릴 때의 막대기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지금 백성들을 이끌어서 앞으로 가게 해라. 거기가 바다예요. 우리가 잘 아는 홍해 바다예요.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뭐하게 하라? 막대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디로? 바다로. 그러면 가르치게 하면 그거를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가르치면 그
그것으로 뭐하게 한다고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 소망이 없고 인생 가운데 절망과 우리가 저주,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했죠. 쫓겨난 자들에게 뭐가 들어왔느냐? 죄라는 것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없었으면 하는 것은 그때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여정 속에 없었으면 하는 게 다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났을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면 봐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생이 가장 지혜고 가장 어려울 때 소망의 문이 뭐냐? 하나님께 향하는 것만큼 더 지혜로운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게 소망이에요.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돼지를 치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누가 그것까지도 주는 자가 없어. 꾸정물을 여러분들 꾸정물 우리는 다 꾸정물 아는 세대잖아요. 꾸정물을 막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쥐염 열매라는 거 그거를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탄하죠. 나는 여기서 우리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부한데 풍요로운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한 가지 알까? 가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인데 아들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아버지 아들이야? 종으로 써주세요. 그럼 종으로 써달라는 건 뭐에만 주세요? 먹여만 주세요. 그렇게 돌아오는 게 탕자로서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별의별 거 다 해봤잖아요. 여기 얼굴들 보면 몇 분 빼놓고는 해볼 만한 거 다 해보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다 해봤잖아. 재밌다는 것도 해봤고 먹고 맛있다는 것도 먹어보셨고 멋진 풍경도 구경하셨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내가 인생이 고달파지고 새끼들 속삭이고 이렇게 되면 그 좋았던 과거가 계속 좋았던 게 생각이 나서 위로가 됩니까? 과거 좋았던 건 1도 생각이 안 납니까? 전혀 인생 가운데 쓴맛을 안 보셔서 그러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쓴맛을. 여러분들 보세요. 생각 안 나요. 예. 네. 과거는 생각이 안 나요. 좋은 것도 생각이 안 나고요. 근데 뭐만 생각나냐? 자꾸 연세가 들면요. 10대, 20대 거는 생각이 나요. 나이가 들면 그래. 그리고 인생의 기점으로 20, 30년 안쪽 거는 생각이 안 나요. 80대신 분들 그렇죠?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딸도 기억이 안 나더라니까. 96세 우리 증조 할머니가 따님이 오랜만에 와서 어머니한테 옛날에는 또 어른들 아름목에 앉아있으면 또 절하대 또 인사. 그죠? 지금 기억도 안 나죠? 인사를. 그렇게 해요. 그럼 누구요? 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요? 아유, 옆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죠. 아이고, 그렇게 살아서 뭐해. 멀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만 계시면 그럴 일은 없어. 그럴 일 없다니까요. 예. 네. 제가 지난주도 오명권사님 얘기 했는데요.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그랬대. 내일 부산 결혼식 가신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오후에, 토요일 날 오후에 그렇게 교회에 있으면서 이분이 전화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되겠다. 전화가 오면 목사님 내일 차량 운행 나 안 나가니 못 나가니까 나 부산이니까 못 간다고 할 거고 전화가 차량 운행하는 시간까지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야, 이분이 80에 정신 차리고 철 들더니 아 계속 철 들어가는구나. 근데 태우는 자리에 모시는 자리에 갔는데 안 계신 거야.
그래 전화기를 열어서 장로님한테 전화를 먼저 했어. 음영 권사님 부산에서 오셨대요. 저도 잘 몰라요. 홍시정 권사님으로 하려면 우회전해야 되고 음영 권사님은 좌회전 직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좌회전 직진을 하니까 중간에 막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아버지가 탕자를 본 느낌이야. 얼마나 반갑던지. 예, 여러분들 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무슨 말씀드리다 그러는 거예요? 어려워도 내가 정말 소산할 구멍은 있다, 세상에 있다고 하잖아. 그 구멍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봐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그것으로 뭐 하게 하라? 갈라지게 해.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갈라져. 이 갈라진다는 것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 오늘 그 부분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둘째 날, 둘째 날은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심이고 둘째 날은 물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 물, 물을, 물과 물을 나누게 하는데 그 나누게 할 때 그 윗물과 아랫물이 있어요. 그 사이에 뭐를 뒀다? 궁창을 뒀다. 이 궁창이란 게 뭐냐면 두들겨 얇게 폈다. 두들겨서 얇게 뭐 하는 거예요? 펴서 윗물과 아랫물을 뭐 하는 거야? 이게 저편과 이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은 죄인을 상대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어. 그래서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통하여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도 요즘에 어떤 장로님은 내가 아는 장로님은 교회도 안 다녀요. 예수도 안 믿어요. 근데 뭐 목사님 마음이 맞아요. 택하신 자는 버리지 않는다는데 그 사람은 안 택한 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원수되었던 것을 누가 원수된 담을 그 큰 두터운 누구도 그 벽을 허물 수 없는 담을 누가 허물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허물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를 흘려?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기 백성을 그 피로 씻어 흰눈보다 더 맑게 주홍 같은 붉은 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그 두터운 벽을 뭐 했다고요? 당신의 몸을 통하여 이 벽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를 냈어요? 이게 뭐예요? 아,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길을 냈어. 그게 요한복음에 나는 뭐요?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그러니까 그분이 길이에요.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죄 때문에 원수가 됐는데 이거를 자기 몸으로 가르셨어. 그래서 길을 냈다고. 홍해바다 앞에 데려다 놓으니까 이 죄인된 백성. 여러분들 죄 속에서 나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의 도성이에요. 죄악의 세력이라고 애굽이 그 죄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빼나왔어. 그러면 자기 백성을 빼내온 이스라엘은 이제 죄인이다 안 죄인이다? 여전히 죄인이죠. 아, 죄인을 끌어내왔다고 죄인이 아니냐고. 네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이 죄인을 한번 어떨 필요가 있느냐? 씻을 필요가 있지. 아까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모형이에요. 어린 양의 피, 황소의 피로 그것을 정결케 해야 지성소로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길은 누구를 통하여서만 간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는 이로서는 천하, 구원을 이룰 자가 없다 이거야. 누구밖에? 예수님 비밖에 없네. 그럼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는 거야. 이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8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이, 에베소서에는 막힌담을 허무셨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힌담을 그가 피로,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하나님께 나갈 뭐를 얻었다? 담력을 얻게 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건 담력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건 대단한 담력이 있으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가르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앞길로 가라고 그랬어. 근데 사람들은 아우성을 쳤다고 그랬어.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 끝에 데리고 나왔냐. 이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애굽에서 그래도 노예로 살면서도 그때는 그래도 배부르게는 못 먹었어도 그래도 굶진 않았지. 그렇지. 네. 그런데 여기 왜 데리고 나와서 매장지가, 그 성경 그대로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바다로, 바다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바다 앞으로 오면 하나님은 그 바다가, 사람들은 다 죽었다, 우리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뭐를 보신 거야? 길을 보신 거야. 그 길을 한번 통과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처음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세례는 지금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거와 똑같은, 좀 이따 찾아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갈라지면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죽음,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 사해 바다, 홍해, 홍해는 붉은 바다, 붉은빛을 띈 바다거든요. 그러면 그 바다에 뭐를 내야 되냐? 길을 내야 되는데 그냥 길이 나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갈라지게 하는 것이 있어. 갈라지게. 누가 갈라지게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누가 헐었다고요? 이제 곧 좀 후에 더 나오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얘기할게요.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뭐하게 해요? 강팍해 할 것이요. 이거를 충청도 말로 하면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지랄맞게 할 것이고. 우리 가끔 인생 살 때 보면 마음이 막, 아유, 저건 뭐 왜 이렇게 지랄맞아. 여러분들은 입에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누가 하는 얘기를 듣긴 하셨죠. 예. 네. 저건 왜 이렇게 지랄맞아, 그러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이걸 강팍해진 것을 마음으로 따지면 내자로 굳은 마음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경제는 올라갔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뭐든지 굳어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간이 굳으면 뭐야? 간경화. 죽는다니까. 쓸개 돌이 생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굳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들면 자꾸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라는 얘기가 뭐 하지 않게 하려고. 요양센터에 제가 2개월 가 있었잖아요. 무슨 칼치기 박수, 뭐, 무슨 뭐 박수, 뭐, 박수도 많아. 뭐, 하여간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여기도 막, 여기에 쓰레기가 다 쌓인다네. 그래서 막 여기도 해야 쓰레기 배출한다고 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간 보호센터 가면, 그렇지, 거기 가시면 그거 해요.
예, 그거예요. 다른 거 안 해, 그거에. 예. 잘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그러죠. 여러분들, 저 갓난아이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얼굴하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70, 80대신 분의 얼굴을 전철해서 이렇게 한번 언제 타고 가신 기회가 되면 보세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봐요. 우리 아이들, 갓난아이들을 보면, 안고 있는 걸 보면, 그 굳었던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굴이 어떻게 돼? 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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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의 얼굴은 굳질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느냐. 화석화가 된다는 얘기는 굳어져. 예. 자꾸 얼굴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이제 미간에 저도 주름이 있으면 이게 막 여기 석삼자가 생기고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팔자주름 막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라고. 인상 쓰고 누구 미워하면 팔자주름이 더 세게 생겨.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시라고. 저는 지금 막 일어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병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굳어지면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굴이, 마음이 굳어져서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참 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팍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굳어지게 했다, 그 뒤를 따라 들어가게 한 거예요. 봐요.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 죽을 길인데 죽는 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인데도 죽을 줄 알지 못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평안할 때 실수를 많이 합니까? 마음이 급하거나 조급할 때 실수 많이 합니까? 예? 제가 사고를 운전 40년 정도 하는 동안에 사고를 몇 차례 했어요. 그러면 사고 날 때를 딱 되짚어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 안 보여. 이게 시야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갈 때 옆에서 마음을 굳게 하면 안 돼. 옆에서 잘하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더 굳어지고서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퍅하게 굳어버리게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이제 지금 아직 시작은 안 됐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차근차근 다 설명해 줘요.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니까. 아니, 물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물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은 있다 없다. 물에 길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한다니까. 제부도나 어디 가면 있긴 있더라고. 그거는 지형적으로 거기가 조금 볼로 그 거북이 등처럼 생겨가지고 물 빠지면, 양쪽으로 빠지면 길이 생기는 거지. 만조 때는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저기 길, 섬, 제부도에서 저쪽으로 가면 이렇게 보면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 예수와 에덴 동산 가족 캠프 갔을 때 거기 한번 갔었는데, 그 제부도 섬에, 예, 그 길 오래 산 사람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아는 거예요. 물이 찼어도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길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처음 그곳을 방문한 사람은 길이 있다고 봐요. 물만 보여요. 봐요.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길을 알고 믿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어? 죽어봤나? 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다시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코로 호흡할 때,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강박해하면 나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잡아가려고 쫓아왔던 그 병거와 마병,
이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김정은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하여 하면 그 또라이가 또라이 짓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박하게 안 하면 불장난 안 한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인데,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뭐를 얻을 때.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문제인데 저거 어떻게 해야지, 아이고 내 인생이 꼬여 이러는데, 하나님의 눈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라 하시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이제 시작할 때 돼요. 사인이 된 거예요. 진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바다의 길이 열리면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가야 돼요? 뒤로 가야 하잖아. 그러니까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러잖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고 해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앞서서 행하실 때가 있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인도할 자가 되고. 그리고 때로는 뒤에서 우리를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인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뒤로 옮기는 거예요. 왜 옮기느냐? 옮겨간 이유는 애굽 군사들이 올 때에 자기 백성을 뭐 하시려고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려고. 보호라는 말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오늘 제목이에요. 저편. 저편은 바로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어둠의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어요. 세상은 밝지 않습니다. 세상은 흑암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흑암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벌려도 그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편이에요. 저편은 흑암과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이 편은 밤인데 뭐가 있어요? 밤이 새도록 광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빛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우리는 빛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는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란다고 수원에서 여기까지 오시겠냐고. 화순에서 경기도 이천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요. 언제? 금요일 날 오셔서, 연세가 77세니까. 금요일 날 오셔서 토요일 날 예배 마치고 내려가셔요. 어디서 주무시냐? 3층 유아실에서 주무시더라고. 유아실에서. 77세인데. 전남 화순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무슨 뭐 교회당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편과 저 편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시. 저 편은 흑암과 어둠이 있어. 이 편은 광명이 있어. 오늘 우리는 이 편에 속한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저 편이 이 편에 뭐 하지 못하게? 저 편 어둠이 이 편 빛에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뭐냐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 율법에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니. 그러면 지금 장례 지도사에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건 율법이라고. 그냥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생이 있는 우리가 사 죽음을 만지지 가까이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 교훈이지. 돌아가신 아버님 얼굴 한번 입관할 때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뭐 만지잖아요. 자신 없는 딸은 아버지 잘 가 이러지만 어떤 분은 막 예,
2편과 저편인 줄 아셔야 돼요. 저편은 사망, 2편은 생명, 저편은 어둠, 2편은 빛, 광명.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뭐를 내미죠? 하는 거예요? 손을 내미네. 손을 내민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뭐하게 해요?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이제 물이 갈라져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겨.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머리 감으신 것 같은데 안 감으신 분이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제도 다 감고 감고 나서 뭐 하셔요? 뭐 하시냐고. 드라이기. 그 드라이기에 찬바람으로 말렸어요? 따뜻한 바람으로 말렸어요? 찬바람으로. 더위, 원래 열이 많으시니까. 보편적으로는 다 따뜻한 바람. 저도 따뜻한 바람으로 오늘 말렸어요. 예. 그러니까, 동풍이 뭐냐? 따뜻한 바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동해에서 그 대관령 그 태백산맥을 넘는 바람, 동풍이에요. 그게 동풍이기 때문에 마른 바람이기 때문에 화재가 날 때에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서풍에서 바람이 불면 이런 장마가 시작되면 서해에서 비구름이 몰려오지 동해에서 비구름이 몰려와서 비 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신 것 같아요. 눈초리가. 아, 좀 이게 내 나이 먹도록 인생을 잘 모르는가 보다. 좀 꼭 맞는 얘기를 나오나가 잘했어. 예. 네. 그러니까 동풍을 불겠다는 얘기는 그 바닷 가운데 길을 내려니까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그걸 뭐 한 거야? 세자로. 유식한 말로 드. 그렇지, 드라이 한 거지. 말렸다 그 얘기야, 드라이. 그래서 마른 땅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막힌 담을 예수 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하고 지역에서 그래서 저 세상에 죄악된 세상 저보고 가라고요. 저 어둠과 흑암이 있는 데를 저보고 가라고요. 그래서 어둠에 한 빛이 비치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이렇게 너. 그래서 내려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길을 만들어냈다니까. 이거를 어제 저녁에 알고 얼마나 11시까지 그래서 내가 기쁜 거예요. 너무 좋더라. 왜? 봐요.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무슨 땅이 돼요? 마른 땅. 여러분들 물가에 갯벌이 마른 땅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운데 뭐로? 육지로. 우리는 옛날에 60, 70년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라면이 잘 되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이걸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아세요? 육지 만들었어. 몰라요 잘? 서해안 간척사업 다 이게 서해 쌀 거기가 다 그런 거예요. 영종도 그 다 그렇게 막아서 아 참. 네.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뭐예요? 잘 중요해요. 물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우에 뭐가 됐어요? 벽이 됐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된 그 길로 통행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살아보셨잖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에 무슨 큰 이 땅에 무슨 큰 소망이 있겠어요.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뀐다고 이 세상이 뒤집어지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냥 저렇게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 물 가운데 뭐가 있냐.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 밝고 오늘 마른 땅이 된 그 물 가운데 벽이 물이 벽이 돼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오늘 나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말들과 봐요. 애굽 사람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닷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길이 하나 났네. 아니 빠져 죽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고 바로와 병거와 마병들이 다 쫓아 들어온 거예요. 뭐 할 줄 모르고. 그렇지, 여기서 항상 죽을 줄 모르고. 새벽에, 언제요? 새벽에.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일단 송축해, 이게 송영송인데 오늘 송영송인데 송축해 내 영혼, 원래 가사는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모든 찬양에 다 저녁이 올 때야. 저는 성경에서 저녁이 올 때 노래해 본 적이 없어. 성경엔 아침이 되고 새벽이 되니까 노래가 성경에 다 써 있어. 그래서 제가 새벽으로 바꾼 거예요, 그 가사말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새벽이 올 때 나는. 왜 새벽이 올 때 왜 내가 노래해요? 나를 쫓아오던 마병과 기병과 그 애굽의 군사들이 다 어떻게 됐으니까, 죽었으니까 새벽이 올 때 우린 노래해야지. 저녁에는 다들 원망하고 불평했대니까. 그러니까 가사 하나하나 하는 것도요, 아주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뭐하게 해서 어지럽게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그 병거 바퀴가 벗겨져. 여러분들 일주일 사이에 미국 항공사 보잉 항공기에 바퀴가 하나 빠져나가더라고. 공중에서 바퀴가 빠져나갔어. 그래 불시착했어. 일본으로 올려던 거를 바로 돌려가지고 한 시간 만에 돌려와서. 이게 일주일 새에 세 번 있었어. 뜨지 않고 가다가 바퀴가 빠졌어 또. 야 이거 참 이거 정비사들이 정신 안 차리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한다니까. 여러분 가끔 실수했잖아. 내가 가스에 불을 켜놓고 왔는지 꺼놓고 왔는지. 그래 다시 목사님 잠깐 확인하고 올게 하고 올라갔다 내려온 권사님도 계셔 몇 주 전에. 뭐 말은 못해.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그런다니까 냉장고에 핸드폰 넣어놓고 핸드폰 찾아 또.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가 없어? 실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믿을 사람이. 내 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믿을 사람이 없어. 에? 보세요. 바퀴까지 빠져나가. 그냥 이런 게 우연인 게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뭐 하자? 쫓아왔던 자들이 뭐 하자? 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곱 길로 도망간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러면 우리를 쫓는 자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니까. 풍랑을 만나, 어떤 어려움을 만나, 그러면 하나, 소산할 구멍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인생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 네.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뭐하는,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봐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계속 그래요. 물이 한 번 밀을 때는 물이 길이 열렸어. 한 번 하니까 다시 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 병거와 마병들이 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에 밀매 새벽에 미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걸 구하고도 마무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안 상은 것들은 안 상은 이름으로 기도한대. 참 나 참 이게 대순진례인가 뭐 그것들은 나후후 나미아미타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짬뽕이야. 그 완전히 세 가지가 짬뽕 된 거 대순진례거든. 이제 알았어요. 예. 아이고 정말 그렇게 효 열심히 나와. 많이 알려드릴게. 동풍이 뭔지 서풍이 뭔지도 모르니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 손을 내밀어 밀으니까
애굽 사람들과 그 병과 마병들 위에 다시 물이 흘러. 아니 저 사람들에는 길이 있는데 왜 우리는 길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는 길이 났는데 그 사람들은 길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 때문에 죽는 자가 있고 예수 때문에 사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궁창 아까 두들겨 펴서 평평하게 펴서 인물과 아랫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세상의 기원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역사 BC 예수님이 오신 이후 AD 기원 전 기원 후 예수가 기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기원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번 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한다고. 히스토리가 뭐냐면 그의 역사야. 그가 써내려가는 역사.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AD, BC가 있다니까. 그걸 쓰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 그거를.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게 도대체 뭔지. 예? 보세요. 기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이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대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흘러간 바로의 군대를 다 뭐했어요? 덮고 어떻게? 하나도 남기지 않아.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만 더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건 10장이에요. 10장은 열 가지 재앙 중에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일 때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봐요. 항상 손을 드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애굽 땅에서 흑암이 있게 하라 봐요. 하늘 향하니까 애굽 땅에 뭐가 와요? 흑암이. 혹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다 눈 뜨고 다니는 것 같잖아요. 눈 뜬 영안이 열려서 보면 다 더듬고 다니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눈 뜬 자라면 세상이 막장이구나를 봐야지. 야, 세상에. 어우, 요새 뭐 문화가 많이 좋아졌어. 아우, 참. 이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듬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어요. 더듬고 다니는 거라고 다 더듬고 다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흑암 재앙이에요.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캄캄한 흑암이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에 며칠 만에 부활하셔요? 온 세상의 흑암이 자기 세상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서로 볼 수 없을 만한 흑암이야. 안면수심이란 말이 있어요. 지금은 친부도 친딸을 성폭행해. 아빠, 나는 아빠 딸이잖아요. 아빠가 딸을 성폭행하냐, 20대.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빠 딸이잖아요. 그런데 해버려. 그래, 그 딸 죽었잖아. 자살해서.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이 서로 뭐 할 수 없는? 23절. 그동안은 사람이 사람이 서로 뭐 할 수 없어. 지금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족보도 없어졌어. 개보고도 엄마라 하잖아. 이게 다 더듬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게 흑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된 질서에 다 뒤틀어졌는데도 쪽쪽 빨고 먹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아예 개를 낳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가 지나친가요? 이 흑암에 있는 얘기를 빛의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목사가 잘못된 얘기냐고요. 그게 정확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리는 건 저는 굉장히 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요. 아니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봐요. 그런데 봐요. 끝부분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뭐예요? 그러면 저편에는 흑암이 있고 이편에는 뭐가 있어요? 계속 이편 저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편에 속한 자예요. 저편은 흑암이 있고 광명이 있고 더듬고 다니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엄마인지 딸인지 뭔지 분간하지 못하고 살고 있고 지금 그게 흑암 아니냐고요. 이걸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 일러드리고 있잖아. 소경이 눈을 뜬다 하잖아. 실로암 연못에서 진흙을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소경들 사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소경관들이 그럼 우리가 소경인가? 너희가 소경됐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마지막. 소경들이란 말이다. 어떻게? 해가 말해. 그래 저편이야 저편. 오늘 살아나는 우리는 생사의 갈림길에 의해서 이편의 선자야. 이편의 선자는 내일이 있습니다. 저편의 산자는 내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요 말씀만 좀 고린도 후서 1장 3절을 먼저 볼게요. 이건 꼭 봐야 되겠네요. 그 전에 베드로전서 1장 5절 바로 전 방향키 너희가 언제예요? 말세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 놓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 받아요? 보호하심을 이번 날 봐요.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일 때 보호하심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렇게 멀쩡하게 논을 해보고 갑자기 엄마가 달려들 거라고 아이고 이든 아니든 아이고 그러면 제가 뭐라냐면 엄마 오늘 뭐 잘못 먹었어? 맛이 좀 간 것 같아. 이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바깥에서 누군가가 쫓아오고 막 그러려고 하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아이는 퍽 울어요. 그때 보호자라는 게 있잖아요. 봐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 말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육체에 사는 동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귀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뭐 지난번에 말씀 판단은 시련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시련이 돌아보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불과 불로 연단할 때에 그래서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심이 있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연단할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그래서 보호해서 성령을 보낸 거예요. 왜? 보호해 주시려고.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좀 봐야 돼. 고린도 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도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누구의 하나님? 그럼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받을 일이 있어야 돼요? 위로 받을 일이 있으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란과 고초가 있어도 환란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답답할 때 기도로 봐요. 위로로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어떤 위치에 들어오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시시각각으로 알게 해주시려니까 항상 우리를 어디에 몰아넣냐 환난과 노란 글씨 환난과 고난과 이런 곳에 밀어넣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이거 여러분 눈에 확 띄게 하려고 막 환난 고난은 노란색으로 해놓고 막 위로는 분홍색으로 해놓고 막 위로는 느낌이 분홍색이잖아 느낌이 내 색감에 대한 느낌까지 다 지금 내가 고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빨간색이고. 그래서 견디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다. 그 결론이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위로하시는 거야. 7절에서도 소망이 견고한 것은 너희가 고난,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 놓고 9절, 8절 마지막 심한 고생을 받아 뭐까지 끊어져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다리 위에 올라가지고 떼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말이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뭐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뢰하려고? 거기다 만자를 강조한 거 아니야. 제가 한번 빨간 걸로 탁 하기가 훨씬 편해요. 하나님만. 그래서 고비전이 있을 때 설교 제목이 어느 날 만. 기억나세요? 하나님만, 주님만, 여호와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했어요?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믿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보호하시는 자가 있어. 지켜주시는 자가 있어. 눈에 안 보이지만 바다에 누구든 길이 있다는 걸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 세상살이가 눈앞에 답답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가복음. 이건 누가복음 그 다음 넘겨보세요. 제가 차은행 갔다 와서 입력했는데. 아, 다 아는 거니까. 잠깐 보세요. 이 편, 저 편 얘기합시다. 누가복음 16장 23절 그 어간에 있는 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다 알잖아요. 안 찾아도 알잖아요. 과정은 다 하고 한 날은 부자가 죽어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 아브람 품에 안겨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요. 아까 출애굽기 14장 사건도 기억을 하면서 뭐냐면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가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 막 코앞에 오니까 어디로 가요? 뒤로 가. 벗개도 뒤로 가고 다 뒤로 가. 불과 구름 기둥이 뒤로 간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홍해 바다에 들어왔는데 홍해 바다의 길이 마른 땅이 돼서 길이 돼서 통과하여 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고 그는 이 편이야. 여기 있네. 그리고 잠깐 여기 절 보세요. 지금은.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자들은 길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다 거기서 몰살당했잖아. 그럼 봐요. 누가복음 16장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제 부자 귀신이 음부에 갔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진다고. 홍해 바다로 인하여 이 편과 저 편이 나눠진다고. 부자와 나사로가 나뉘어졌다고 이 편 저 편으로. 그러니까 음부에 들어갔고 부자 귀신은 음부로 들어갔어. 밑으로.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그 품에 앉아 있는 것을 안겨 있는 걸 나사로를 보고 부자 귀신이 음부에서 부르는 거예요. 가로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야 언제 내가 네 아비야? 하나님이 그러실 거거든. 야 인마 나 네 아비 아니야. 왜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까 긍휼히 얘기해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뭐를 찍어?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뭐 하나이다? 그게 음부예요. 음부라는 말은 고민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영원토록. 여러분들 인생 사는 동안 너무너무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고민된 적 있죠? 그렇게 영원히 사는 데가 음부야. 잘 생각해서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어떤 때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인생 중에 내가 이렇게 보면 재미없이 사는 우리 성도님들 같아서 밥 안 먹어도 좋은 날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날 인생 살면서 아, 나 오늘 밥 안 먹어도 돼. 누가 밥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막 그러면 아, 나 오늘 밥 안 먹어도 돼. 아주 게르같이 안방 주인 차지해 건
노처녀 딸이 시방 갈 줄만 알았더니 가고 나면 뭐라 그래? 아이고 이제 뭐 밥 먹어야죠. 아유 나 오늘 밥 안 먹어도 날아갈 것처럼 좋아 난. 이런 마음으로 영원히 사는 게 천국이야. 그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며칠 안 남았다니까 여러분들 갈림길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잖아.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못 만난다고 또 잘못 선택하면. 근데 봐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얼마나 그 고통이면 물 한 방울 찍어서 하라는 거예요.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뭐 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 좋게 하고 다니는 거 부러워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주님 말하잖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지. 이 편한 데서 누워있으면 이 편하네요. 근데 왜 거기서 뭐 나오는 건 또 뭐야. 이 편한 데서 왜 계속 이 편하게 있지 왜 나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뭐를 받고? 위로를 받는 거.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 받을 만한 일들이 인생 삶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위로가 영원히 있다니까. 그래서 너는 고민을 하는 거야. 왜? 세상에서 좋은 것 받았잖아. 짧은 인생 속에 좋은 거 받길 원해요. 영원히 여러분들 정말 기쁨과 충만함으로 밥 안 먹어도 좋은 날처럼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뭐 물어보나 마나지만 또 고민하는 사람이 있네 그걸. 내가 물 한 방울 없는 그날에 가서 고민하고 살고 싶 그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 봐요. 이게 중요해. 출애굽기 14장 나 저는 이거를 오늘 차량 운행하면서 딱 해가지고 마지막 올린 거라니까 제가.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 큰 구렁이 있어. 이 편과 저 편.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말고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그래서 이 편과 저 편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안에 딱 넣어놓고 한 편은 살았어. 이 편은. 저 편은 거기서 죽었어. 생사가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고 인생 마무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일 인생 가운데 잘하는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잘한 일 예수 만난 거고 예수 믿고 지금 예배 가운데 와 있는 게 인생 최고의